자, 안녕하세요. 반창고TV의 진구입니다. 저는 오늘 2024년 메카스마 임팩트에 지금 와 보았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베스트 합의가 이제 주최하는 일종의 모델로이드 행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와, 행사장 와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발매됐던 이 모델로이드 관련 뭐 메카스마라든지 혹은 이제 더 가타이 시리즈 그외 이제 다양한 이 모델로이드 제품들 콘테스트까지 볼 게 너무나 많은 행사 같습니다. 보고 진짜 너무 재밌는데요. 자, 이 감동 저만 보기 아까우니까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 같이 보시죠. 자, 저 이제 바로 이 메카스마 임팩트 회장 입구에 왔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크게 세 군데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모델로이드에서 발매가 된 제품들과 앞으로 발매가 될 선행 제품들, 이런 샘플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MPC, 모델로이드 플라모델 콘테스트 제품들도 볼 수가 있고, 자, 이 넓은 이쪽 이 입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에서는 현재 이 모델로이드 제품들을 비롯해서 이제 이 베스트 합의에서 판매하는 이 제품군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여태까지 이 모델로이드 시리즈에서 등장했던 모델들과 앞으로 발매될 이 친구들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구에서부터 굉장히 뽕이 차오르는데 여러분. 자, 더 합체 시리즈. 자, 용자물 라인들이 되겠습니다. 아, 전 용자물 지금 다 합체, 이 더 합체 시리즈를 제가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이제 전설의 용자 다간, 카옹, 자, 그리고 세븐 체인저까지 모습이 나왔잖아요. 자, 이제 서브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랜드 바이슨과 스카이 세이버까지 이렇게 목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랜드 바이슨이 이렇게 완벽한 프로포션 가진 거 본 적 있습니까? 자, 목업만 봐도 진짜 가슴이 두근두근 떼고 진짜 혈압이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최고예요. 자, 이 랜드 바이슨은 이제 이 랜드 팀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들 땅에서 싸운 애들이고, 저 스카이 세이버는요 나중에 이제 페가서스 세이버가 되거든요. 하늘의 왕자들입니다. 얘는? 이거는 이제 카옹. 자, 카옹하고 이 다간하고 합쳐가지고 그레이트 다간 GX가 됩니다. 아, 이게 많이 팔렸다는 그 세븐 체인저네요. 아, 이거를 7개를 해야 된다는 그 전설이 있는 세븐 체인저 7 변형입니다. 이게 원래 원작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바보 같은 프로포션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7단계 변형을 한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건데, 이런 로봇 프로포션을 이렇게 구현한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거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얼굴이 정말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에요. 대박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뒤쪽으로도 한번 가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나이트 가인 시리즈도 볼 수가 있어요. 현대까지 지금 나온 거는 자, 저 마이트 가인인데, 저 마이트 카이저, 마이트 가인도 마이트 카이저하고 합체를 해요. 자,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저 조그만한 기차 있죠. 이제 저거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트 마이트 카이저의 무기가 됩니다. 무기가. 네. 카이저 캐리어 이런 것도 다 나에 주고 엄청난데요. 자, 여기서 보면요 이제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의 퍼펙트 모드, 즉 각각의 이 기체 로봇 상태와 완전 변형, 이제 완전 합체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방금 그거 합쳐놓은 거. 네, 완전히 합쳐놓은 겁니다. 이게 용자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뽕이 차오르는 모습이에요. 역시 이 로봇은 변신과 합체거든요. 와, 진짜 이 더 합체 미쳤습니다, 진짜. 그레이트 다간 GX. 진짜 이건 끝까지 갑니다. 사실 이 용자 제품들이 이렇게 완벽한 프로포션과 이런 크기로 나온 제품들이 없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고전 이 용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새로운 용자물 라인 목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태양의 용자 파이버드, 이제 썬가드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자, 이 친구들 목업 보면서 뭔가 좀 달라짐을 느끼신 게 있으신 분. 자, 기존의 다강과 마이트 카이저와는 다르게요. 왠지 용자들이 로봇 상태가 굉장히 육덕지입니다. 그 부분 포인트 아주 좋고요. 지금 이 제품들의 상태로는 목업으로 보이는데요. 자, 저 친구
저 친구에서 이 파이버드 있죠? 네. 저거를 이제 이 장갑을 끼우게 되면 이제 변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헬멧을 끼우게 되면 합치면 잘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저게 변신을 하게 되면 이 비행기 모드가 되고요. 네. 이 비행기 모드가 되는데 와. 이 크기가 벌써. 그리고 이 로봇의 그 육덕함 거기에서 또 엄청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자, 파이버드하고요. 합체 로봇인 이 그랑버드까지 나왔습니다. 이 둘이 또 합체를 하는 거거든요. 아, 이거 되게 잘하시네요. 네. 근데 기존에 나온 이 다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육덕지잖아요. 네. 어, 이런 점에서는 저는 사실 좀 다른 느낌이 들어서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용자들의 그 몸매 같은 게 다 비슷비슷한 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징을 살린 굉장히 육덕한, 그리고 원래 오리지널 DX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육덕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오리지널의 프로포션도 반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최고입니다. 자, 여기 오면은 그 무슨 구단 케이크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막 군수대가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자, 모데로이드의 이제 이 조립식 시리즈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모데로이드 하면은 저는 사실 제일 좋은 점이 타 회사에서 잘 나오지 않는 라인들이 나오는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뭐 레이어스라든지 뭐 그라비온이라든지 예전에 등장했던 뭐 철인 28호, 패트레이버, 그랜라간 같이 이게 굉장히 좀 그 시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0대, 40대, 20대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80 세대다 보니까 뭐 마징가라든지 용자 라이덴, 뭐 발디오스, 가이킹 같은 거에 눈에 띄는데요. 그 이후에 나온 예를 들면 이 슈퍼 로봇 대전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고라이온도 이게 조립식이거든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 이거 지금 한 바퀴 돌면 될수록 그러니까 그 어떤 세대에 어울려도 자기가 싫어하는 로봇이 나올 수가 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하나는 꼭 나와. 하나는 걸린다. 네. 와, 단가위 미쳤다. 이게 빅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올드 세대, 신세대 모두가 다 좋아할 수 있는 그게 최고의 장점 같습니다. 반중님 계세요. 어, 저기 반중님도 계시네요. 네. 반중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반도의 중년님이 칠한 이 단가요 같은 경우도 한번 나중에 꼭 보여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보겠습니까? 그랑조. 야, 지금 모데로이드가 지금 각 잡고 하는 시리즈가 네. 바로 이 그랑조 시리즈 같아요. 네. 지금 그랑조, 그 다음에 슈퍼 그랑조 시리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이 적군들까지도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와, 이게 마든가 아니 그랑조에서 나중에 얘네들이 칼 제로로 되잖아요. 네. 하이퍼 그랑조. 저 하이퍼 그랑조가 굉장히 좀 그랑조를 보면은 굉장히 좀 떼뚱하잖아요. 근데 슈퍼 그랑조에서 하이퍼 그랑조로 갈수록 좀 그 몸의 비율이 더 어른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어. 그거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 그래 이 친구들은 일단 사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게 색감, 채색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냥 도색 같은 거 못 하시는 분들도 자, 이렇게 설정에 근접한 이런 완성도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나오지 않는 이런 적군들 시리즈까지 내준 게 너무 고맙고요. 자, 이 친구들 막 인면함 스타일, 그러니까 그 얼굴 스타일로 됐을 때도 굉장히 멋있는데 로봇 스타일도 이 색감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와이버스트, 하비장, 히드럼, 무사 메탈까지 있고요. 자, 이 무사 메탈 같은 경우에는 저 얼굴일 때의 모습이 진짜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진짜 깜짝 놀란 게 자, 왕의 품격. 자, 이제 품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 킹스타. 미쳤죠, 여러분? 자, 이제 기본이 지금 기본으로 나온 게 이거 보면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좀 프리미엄급, 네. 정말 업그레이드가 된 프리미엄급으로 나온 게 느껴집니다. 자, 디테일이면 디테일, 그 다음에 크기. 이게 지금 프라모델 맞죠? 이게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기존 건데 지금 네. 기존 거랑 비교하면 얘가 지금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웠던 점이 이 크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아, 이 크기적인 면에서는 정말 엄청납니다. 슈퍼 그랑조도 팬이 많지만 그냥 그랑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킹 스타일, 왕의 품격. 자, 이 친구들 옆에 있는 애들까지 다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랑조는 너무나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디럭스급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와. 자, 용기 폭발 뱅 브라이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와, 이것도 지금 목업인가요? 너무 이쁘죠? 자, 이런 스타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 이것도 더합체군. 어쩐지 끝내주더라. 얘는 슬림하네. 네. 더합체가 용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게 제품군으로 나오네요. 야, 뒤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자, 영웅전설 시리즈가 있는데요. 자, 천사와 로봇의 합작품 같은 느낌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보면 이제 목업으로 좀 보이는 친구들하고 있는데, 와, 화려합니다. 자, 너무 화려하고요, 여러분. 이제 모데로이드에서 이렇게 여성용 피규어 이렇게 지금 봤는데, 일단 목업 자체로만 보는 걸로는 굉장히 디테일이 좋은데요. 아, 저 다 목업이네. 아, 근데 색깔 자체가 은색이다 보니까 목업 그 회색도 그냥 멋있어 보여요. 어, 나중에 이런 거 막 동상처럼 막 착 단색으로 칠해놔도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저 같은 7080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이죠. 자, 가차 스파르탄이 나왔습니다. 가차 스파리 나왔는데, 이거 지금 합금 제품하고 거의 크기가 비슷해 보여요. 어우, 기존에 이 가차 스파르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장난 아닌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최고예요, 최고. 합금이 원래 되게 비싸잖아요. 합금은 뭐 거의 50만원 하죠. 아, 야, 이거는 진짜 안 사면은 절대 후회할 품목. 특히 한국 팬들은 이 독수리 오형제에 대한 추억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펀샵에서 무조건 달리시면은 장난 아실 것 같습니다. 진짜 괜찮은 게 다이테이오 라이징오 간바루가 이제 엘드란 시리즈. 용자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인데요. 멋있지 않나요? 날개 팔짝팔짝. 지금 이 모데로이드 시리즈는 정말 우리 바로 아랫세대 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게 많아서 정말 세대 간의 통합을 정말 세대 통합을 해주는 다양한 제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기 보면요, 그리드맨 유니버스. 자, 정강합체 그리드맨, 풀파워 그리드맨, 로드 카이젤 그리드맨, 이 라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요, 사실 이 그리드맨이 만화, 칠사, 다이아, 클론 굉장히 다양한 제품군에서 지금 콜라보를 하고 있거든요. 울트라맨인 줄 알았어요. 울트라맨 컨셉이 좀 있죠. 좀 있어요.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고, 미국에서 뭐 옛날 분들은 울트라맨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드맨 시리즈의 이 모데로이드인지, 이거는 이제 더 합체 시리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도색을 조금 힘겨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합체 딱 봐도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만큼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막 머리에서 열이 나는 것 같고요. 와, 여기 따로 딱 내준 게 여러분 철인 28호 시리즈예요. 그래서 옛날 뚱땡이 철인, 태양의 사자 철인, 그 다음에 FX 철인까지. 특히 이번 모데로이드에서는 이 블랙옥스를 볼 수가 있죠. 사실 FX는 블랙옥스가 진 주인공이라는. 아, 진짜요? 네. 얘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 다간의 세븐체인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훨씬 더 인기가 많거든요. 네. 정말 멋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이 철인의 28, 아, 태양의 사자 철인 28호 세대이긴 한데, 자, 이것도 완전 세대 통합. 옛날, 현재, 미래 이렇게 발전돼가는 게 보이시죠? 깡통, 중간, 완전 디테일까지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슈퍼로봇 계열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데카맨 블레이드라든지, 자, 그 다음에 기동전함 나드시코, 그 다음에 제로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데로이드에서 보는 이 마징가가 조금 색다릅니다, 여러분. 이 모데로이드에서는 마징가 라인을 볼 수가 없을 줄 알았는데, 자, 제로하고요, 마징가 제스트라는 모델 이제 두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이들도 뭐 그랜다이저라든지 그레이트, 마징카이저 같은 친구들도 또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쫙 나오면은 하나의 멋진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한번 이제 출시가 된 제품들하고 곧 출시가 될 이 작품들을 한번 봤는데요. 와, 이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디테일이면 디테일, 그 다음에 라인업이 풍성해지니까 너무나 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저것도 한번 보러 갈까요? 오늘 그
모델로이드 프라모델 콘테스트 NPC에 등장했던 작품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메카스마일 임팩트 2024 윈터 2024 출품작들을 보러 왔습니다. 아,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와,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총 제품군이 여기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최종 후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왼쪽부터 마덕스 전투 장면입니다. 자, 그라비온. 바닥이 이 용암 혹은 막 이게 파워가 이 넘치는 이 컨셉이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자, 이쪽은 마법기사 레이어스인가요? 와, 너무나 멋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메탈릭 느낌 나는 도색을 하셨고요. 그 연기, 구름 위 혹은 전투의 그 흔적인가요? 이런 임팩트라고 하잖아요. 이펙트. 임팩트와 이펙트가 너무나 멋있는 것 같고요. 발리마르 크롬 코팅 도색. 이들의 첫 만남이라고 딱 쓰여 있는데요. 보면은 실제 금속을 보는 듯한 이 느낌이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에게는 이 크롬이죠. 크롬. 자, 여기는 비상. 정말 하늘 높이 나는 에스카플론. 하늘 높이 나는 모습. 굉장히 멋있고요. 자, 여기는요, 여러분. 자, 진게타의 블랙 버전입니다. 아, 무장은 약간 개조를 해줬다고 하네요. 이 블랙게타가 이 뭐죠? 목도리 같은 것도 있으면 멋있는데. 자, 이쪽 밑에는요, 하츠네 미쿠. 레이싱 미쿠. 자, 하츠네 미쿠가 무언가를 타고 있는 모습인데. 미국의 전용 레이스카라는 느낌으로 만드셨대요. 이 썬더조라는. 아, 우리 이거는 미쳤다. 이 뒷 배경에 이 메카닉에 굉장히 눈이 가거든요. 멋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자, 여기는 이 게타의 점령 완료. 자, 연구실을 점령한 진게타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하고요. 자, 게타가요, 진 드래곤을 타고 나오는 모습 같아요. 와, 이거 뒤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상상을 하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서프라이즈 어택 기습. 자, 잉그림과 그리폰의 싸움을 그렸어요. 저기 보면은 메카 스마일 터넬이라고 써놓은 저 디테일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사마귀 모방형 인형. 여기는 이제 굿스마일 컴퍼니의 프라모델 제품군 치토세리움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마귀 같기도 하고 전투새우 같기도 한데요. 네. 와, 이 패트레이버 4대의 모습. 자, 패트레이버 2 극장판에 등장하는 친구하고요. 2호기하고 3호기, 그 다음에 제로의 모습. 저 뒤에 컨테이너 불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이 지휘차. 자, 그 다음에 이 캐리어라고 하나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야, 이거 LED 들어오니까 또 느낌이 사뭇 다르네요. 자, 그리고 왼쪽에는 이 블루스카이라는 분이 만든 가이킹. 오, 가이킹이 마징카이저의 목을 들고 있어요. 마징카이저가 어디 가서 맞고 다니래가 아닌데. 여러분, 와, 씨, 자분굴 미쳤다. 자분굴 키트 상당히 크기가 크네요. 멋있다. 와, 이거는 여러분 아시죠? 슈퍼트 컴브리. 뭐 그 정도까지는 얘기해도 되겠죠. 오리지널. 네, 네. 야, 이거는요, 지옥에서 심판을 담당하신 신이 어지러운 지상 세계를 심판하기 위해 지상에 나타났대요. 지옥의 심판의 신입니다. 근데 지옥의 신, 그래도 용암을 밟고 있네. 와, 이거는 이 깃털을 어떻게 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에스카플론의 모든 것을 한 장면에 넣었다고 합니다. 기계적인 이 톱니바퀴, 베이스, 마법, 로봇, 깃털. 상당히 좀 인상적인 친구 아닙니까? 베이스도 굉장히 멋있네요. 야, 이거 장갑 악기 무라마사래요. 이 무라마사라가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그 원령을 실은 그 검 이름 아닙니까? 무라마사? 가문이 아니고? 네, 무라마사. 뭐 가문도 있을 수도 있겠죠. 워낙에 다양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 NPC 모델로이드 이 프라모델 콘테스트에 이제
등장했던 작품들을 쫙 봤는데요. 이 연출, 도색 되게 끝내주고요. 아, 여러분들 오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스케치식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다음에 할 때는요. 직접 한번 보러 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프라모델 콘테스트와 지금까지 등장했던 혹은 이제 앞으로 출품할 작품들에 대한 이게 끝나면 자, 앞에 자, 이렇게 매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굿스마일 거의 전 제품군,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확실히 굿스마일이다 보니까 렌더로이드 시리즈가 정말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뭐 더 합체 시리즈. 그다음에 모델로이드 시리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그 낱개로 나왔었는데 아마 쇼장 여기서는 그 코팅 킷인가 그걸로 아마 파는 걸 거예요. 이게 코팅 한 장. 이거는 네. 이게 코팅 버전이에요? 아 맞네, 여기 써있네. 메탈리카라 버전이라고 써있네. 아 저는 낱개로 세 개가 있거든요, 각본이. 근데 합본이 한 적인 줄 알았어요. 합본 메탈릭 버전. 어 이거 사야겠네. 이거 이게 더 비싸나요? 코팅이. 오 이거 짱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슈퍼 그랑조 3분 3체 세트. 그냥 그랑조가 아니고 이건 슈퍼 세트예요. 아 이것도 사야 돼. 이거 슈퍼 세트. 네, 일반 세트가 아닙니다. 아 이게 이제 아까 그 보여드린 일반 세트예요. 아 마징카즈도 있었네. 마징카즈 예술이다. 자 고바리안입니다. 고바리안. 고발리안 들었어요. 네. 자분글. 갈비온. 여러분 갈비 온 자동차로 변신하거든요. 이거 처음 보시죠? 이게 80년대 그 중후반 아 초중반 감성이 진짜 물씬 나옵니다, 여러분. 와 오디네. 오디네 아니고 오디네라고 하거든요. 암흑의 궤적? 응? 이거 그때서 저기 뭐야 거기서도 본 건데 파워로더가 있어요. 와 이게 영화 버전도 있었어요. 에일리언 애니? 네 파워로더요. 이 파워드 슈트도 어떻게 보면 야 모델로이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모든 세대 좋아할 만한 제품들이 나온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마징가 시리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옛날 그 만화 시리즈 그 다음에 각종 그 슈퍼로 슈퍼대전 시리즈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아이언 사가. 아까 보여드린 그 무라마사. 와 표지 미쳤다. 엘드란 시리즈까지. 진짜 없는 게 없네. 자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프라모델 라인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쪽 매대에서 잠깐 지나가게 되면 아 여기도 계속 프라모델. 여러분 슬램덩크. 와 여기가 베스트합이에서 하는 거라 다 베스트합이에서 지금 판매 중인 제품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나와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보지 못한 혹은 자기가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제품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나오셔서 콧바람도 좀 쐬시고 이런 제품들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어? 이거 제가 좋아하는? 어? 이거 사야겠다. 어, 이거 사야겠다, 이거. 왜? 아냐, 요르, 로이드 포자, 3종 세트. 네, 이거 사가야지. 자, 맥스 팩토리 이 액션 피규어 라인. 자, 피그마 라인이죠. 아, 이런 거 다 제 그 지금 베스트합에서 총판으로 해야 돼. 네, 다 베스트합에서 지금 현재 판매 중인 친구들이고요. 자, 이거 팝업. 자, 이 팝업 시리즈는요. 이제 맥스 팩토리에서 나온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 탑입니다, 이 친구들.
얘들도요 시간 지나면 품절되면 못 사요. 굉장히 깔끔한 이 클램쉘 타입이라고 하잖아요. 블리스터 내부에 이 피규어가 다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완전히 종이로 쌓여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내부를 볼 수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빨리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서는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저는 이 출리. 출리만 빨리 보여드릴게요. 아 씨. 출리는 그래도 가격대가 좀 남다르죠. 괜찮네요 가격. 네. 어우. 예. 네. 자, 이 투명 케이스에 확실히 내부가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장점 같습니다. 자, 여기 마이트 가인까지 그리고 그랜 라간. 자, 전체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거 한번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 베스트 합의 그리고 모데로이드 행사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자, 굉장히 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끝내주고요. 여기 회장에 오지 못하신 분들 이걸 봄으로서 이 간접 경험 대리 만족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멋진 시리즈 많이 나오는 모데로이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런 행사가 있으면은 계속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반짱구TV 진꾼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이렇게 모데로이드 프라모델을 사랑해 주시고 구스마일 컴퍼니에서 제품 나오는 것들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네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아닐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시작이라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드리며 또 오늘 이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또 먼 길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 진짜 제가 뵐 때도 너무 멋진 분들이신 것 같아요. 갓브레이브 스튜디오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쑥스러워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죠? 타나카 히로님.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한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어젯밤에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인데요. 저도 어제 처음 뵀는데 너무 멋진 분이시더라고요. 구스마일 컴퍼니 대표를 맡고 계신 앙키님이 오셨어요. 아, 아키님이 오셨습니다. 네, 皆さん 안녕하세요. 誰か通訳してる、はい、グッドスマイルカンパニー会長のアキです。グッドスマイルカンパニー会社アキ입니다。皆さんたくさん集まって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韓国のファンの皆様のおかげで、メカスマシリーズ、田中宏さんがやってるメカスマシリーズはすごくやっぱり人気で、シリーズ展開をたくさん作ることができてます。今日は여기에모여주신모든분들감사드립니다。여러분들이여기이렇게많은성원을보내주신덕분에메카스마팀에서도힘을내서이렇게멋진상품들을만들수있었고여기에이자리에여러분들모실수있었습니다정말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1년만에뵙습니다。반갑습니다。먼길오시느라더들고생하셨습니다。이렇게바람도불고좀추운날씨였는데참여해주셔서너무너무감사드리고아그처음제가이그랑조트단독판매를구스마일로부터제안받았을때가불과어제일같은데벌써메카스마임팩트2회째그리고모데로이드프라모델콘테스트3회째를맞이하게되었습니다。이번에저기샘플들많이도착한거보셨죠？네。아샘플이일본에서 1.5톤 트럭으로한트럭이왔어요。그걸저희옮기느라정말고생했습니다。그러니까이렇게많은샘플준비해주신구스마일관계자여러분너무너무감사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근데이런행사가있을때제일필요한건뭔가요？저희가못팔면해주겠어요？절대안해줍니다。이누구의힘？바로소비자여러분과고객여러분들의힘이라고생각합니다。변함없이저희들믿어주시고응원해주시고이렇게참석해주시고너무너무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절대실망시켜드리지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힘도 여러분이 주셔야 되겠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 목요일 밤부터 오늘 밤까지 불철주야 일만 하고 있는 그 베스트하비 직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빨리 직원 많이 구해서 이런 그 과다 일, 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대구 쪽에 일하실 수 있는 분 좀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쭉 이 행사 이어갈 수 있도록 쭉 저희가 최고의 제품, 최고의 조건 드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파이버들 이게 그 이틀 전에 방송에서는 타나카 히로시 인터뷰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약간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은 좀 이제 그 중에 확률이 높은 것 중 하나가 이제 미스터 전 대표님이나 아니면 카롱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상품화가 될 확률이 은근 높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파이버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뭘까요? 저는 파이버드를 할 생각이 없었고 저는 할 생각이 없었고 카롱씨가 너무 하고 싶다는 그럼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아 맘대로 하세요? 네. 왜요? 일단은 킹스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브랜드기도 하고 메카스마 네. 아 이제 크게 워크 해주세요 자 다음은 크게 부탁드립니다 아이 하지 말이 마세요 메카스마 1회 예.